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걸 우리가 좌웅동주라고 합니다. 네. 암컷 좌, 수컷 웅, 한 가지 동, 그루주. 그럼 뭡니까? 한 그루. 장차에서 암수가 됐는데, 암수 한 번입니다. 아들 딸이 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럼 암수가 없다는 얘기죠. 은행은 좌웅 이주, 은행은 다른 이자 따로 암수가 따로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솔방울이 지금 암놈이죠. 그렇죠. 네? 네. 씨니까. 솔방울 보편적으로 다 위에 있어요. 그 수컷은 송아가루 아니 송아가루. 송아가루 수놈입니다. 그 수놈은 보편적으로 다 밑까지 다 있어요. 밑까지. 근데 암컷은 저 위에 있잖아요. 네. 왜 그래요? 요런 거는 참고로 하나씩 하는 거죠. 이 밑에 있는 수컷은 바람 불면 멀리 날아가 다르게 수정해주고, 저 암컷은 저 멀리서 날아와서 수정을 받아라. 그래서 위에 있고, 소화가루 거의 밑에 있어요. 이 소나무가 참 희한한 나무네. 뭐, 잘 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보면은 구규림이잖아요, 여기가. 그죠? 네. 지금, 소나무에 관심이 있는지 없죠? 비 올 때, 소나무, 이거, 보셨어요? 비 올 때. 못 봤어요. 그래,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 그죠? 뭐, 물방울 맺히는 거 말이잖아요. 비가 오면, 전부 이게 오므러져요. 네. 어. 날 좋으면 차 다 피어져요. 아, 신기하네. 네? 어떻게 나중에 한 번에 비 오면, 네. 이럴 때 차 이렇게 오므러져. 왜 그러겠어요? 그 물을 밑으로 빨리 배수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아까운 밥을 놓치면 안 돼. 예. 예? 이 펴져 있으면 다 그냥 떨어져 버리잖아. 아, 그럼 물을 모르게 되잖아. 이 안으로, 예? 이, 그건 봐봐, 니가 봐. 그러려고 이게 오므러지. 날씨가 추워서 그런 게 아니고. 네. 그거. 김원봉 선생님은 언제부터 여기 근무하셨는데요? 저는 여기 수업해서 여기 2007년도부터 예. 수업해서 제도가 있었어요. 전 퇴직하시고 뭐 이렇게 새로 하신 건가요? 예. 전에 뭐 학교 선생님 하셨는가요? 아니, 저는 경찰관을 하셨습니다. 아. 서울에서 있다고. 예. 아까 이야기했죠. 항장 봉제 표선. 네. 그 피리보호 같아요. 그게 언제냐? 1680년. 지금 338년 전에 숙종님 여기서 어명으로 여기서 이 안을 어느 누구도 들어가서 벌칙을 하지 마라. 그 경계를 딱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명진이라는 산지기를 배치해놓고 엄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일본 강제기 시절에 그 못된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있는 안세기옹, 이 할아버지 팀을 하루 100명씩을 동원해가지고, 여기 있는 그 좋은 황장로가 다 잘라가지고, 목도를 해가지고, 거기 지고, 이 산동은 봉화의 구막이고, 거기 제재소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제재가 일본 화세시만 다 보냈어요. 안 그랬으면 여기 참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었는데, 그 못된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선생님도 이제 산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자, 이 뒤쪽에 보시면, 삐까판 뒤에 저 노란 띠 보이죠? 네. 예? 네? 네, 봤습니다. 노란 띠. 저 노란 띠는 다른 산에 가서 봤어요? 뭐. 산에 안 가신 분들이네. 아니요, 봤는데, 보통 이제 벌목하기 전에, 간벌하기 전에, 간벌 표시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요? 어떤 거 말이지? 저기 나무에 주간에 노란 표시해놓은 거. 아, 되는 거. 뭐라고, 보통 뭐, 공사 같은 거 할 때 뭐, 흰색 페인트 칠해놓고. 아, 그렇네. 보통 흰색인데.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해요. 이제 흰색은 거의 우리가 이제 경계 표시고. 네. 노란 거 처음 봤는데. 이 노란 산, 다른 사람 많아요. 이 산에 가면, 이거는, 특히 여기는, 앞으로 대를 일, 후계목, 미래목입니다. 저거는, 200년, 300년이 돼가지고, 운하재용으로 필요할 때, 네. 우리가 쓰려고 보호하는 거고, 네. 나머지는 100년만 되면 전부 간포를 해내야 돼. 그래,
80에서 돌풀. 그렇지. 아, 포시는 저기. 저거는 이제 100년이 되지, 300년이 되지. 아, 그렇지. 목줄을 쓰려고. 그러면 이제 저런 걸 간발에 배가면 이제 문화재보호법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미래목 후계목이라고. 이거 그럼 금강수 군락지만 있는 나무인가요, 저게? 아니죠, 다들 있어요. 어. 자, 그러면 여기는 다른 지역에 가면 나무가 다 굽어져 있고, 이렇게 조금씩 걷질 않죠? 네. 예? 그리고 가지도 많은데, 얘는 가지도 없고 좀 걷죠? 그 이유는 밀식, 가까이 심어진 이유도 있지만, 그거 더 중요한 건 이 나무는 수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저희 물게. 옆에 자꾸 많이 이사하고 하면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임의로 이 가지에 수분을 안 줘. 잘 보세요. 수분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가지 다 말라붙죠. 죽죠? 죽 뒷바라지 계속 올라가면 돼. 그럼 죽으면 아, 겨울에. 저절로 당기고. 네. 겨울에 눈이 1m에서 1m 정도 와요. 죽은 가지 눈이 얹으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떨어져 죽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 쭉 걷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인위적으로 올라가서 간부적 가지 시간 한 게 없어요. 네, 이걸 우주목, 우주목. 하늘로 땅을 연결한다. 우주목을 합니다. 우주목. 다른 데 가면 우주목 소리 못 듣습니다. 우주. 하늘과 땅. 우주목. 아, 우주. 네. 우주목. 무주구천동이 그러면은 하늘을 의미한 건데. 그거는 무주, 얘는 우죽했죠. 우주. 아, 난 무죽하시네. 아니, 무주 말고 우주, 하늘. 아니, 못 생길게. 죄송합니다. 아, 저 정도로 됐고. 아, 이게 노랗게 이렇게. 아, 아 그리고, 여기까지 오늘 오셨으니까. 네. 반 본전을 하고 가시는데. 나무 나이를 알아요? 나무 나이는 보통 나이테나 껍질? 나이트는 죽이야, 나이트에 나오는. 그래, 귀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겉에서 볼 수 있는. 뺄 수 없으니까 그래. 그 껍질을 보잖아요, 보통. 두께. 껍질 봐, 어떻게 알아요? 그 두께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요, 그 묵딱지, 이런 게 백년송이잖아요. 아닙니까? 백년 안 됐겠는데, 이거. 자, 저거. 아! 이걸 뭐라 그래요? 마디. 봉이. 봉이. 그렇죠. 어이구, 죄송합니다. 요것이 하나, 1년이잖아, 1년. 아. 네? 저 그게 명칭이 뭐라고요? 봉이, 봉이. 어, 나이트. 물론 나이테가 맞습니다. 그 나이테를 잘라야 되고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나이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밑에 세면 이게 열 몇 개 나오잖아요. 그 앞으로 아, 나이테 하지 말고 이게 이제 옹이, 가지 옹이라 그래요. 아, 옹이. 네. 그럼 소나무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런 소나무. 티가 이런 건 이제 오래됐으니까 대충법을 이거 이제 굵기와 키 굽으면 되잖아요. 여기 한 60년 되거든요. 그래 하시면 되고, 안 그러면 이제, 물론, 잘라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데,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 다음에, 자, 우리 이걸 뭐라 그래요?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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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라는데, 이 나무의 부위가 설명이 따로 다 있습니다. 이걸 보고, 가지를 가지인데, 이게 힘이 있죠? 네. 힘역자의 가지 있죠? 역지라 그래요, 역지. 그 다음, 세 발이, 발이 몇 개요? 세 발 낙지. 세 발이, 세 발이. 세 발, 발이 낙지 몇 개요? 글쎄, 그거는 세 발을 가는 건 간을 세차 쓰잖아. 아, 근데 여덟 개입니다. 그렇죠. 그 왜 세 발이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게 세 발이어서 그렇지. 원래 그 태아된 거는 있고, 아닌가? 간을죠. 간으니까. 간을 세차 쓰잖아. 간을 세자. 아. 이거는 힘 있다. 역지. 이거는 간을다. 세지. 세지. 이것이 네. 1년자로서 1년. 어허. 젊을 소자 소지. 어허. 역지, 세지, 소지. 네? 그리고 이 나무, 이제 우리 가지라는데. 가지인데, 뭐. 가지에서도 이름이 제일 꼭대기. 몰랐던 사실 너무 쏙쏙들이 네? 자세히 알았습니다. 제일 꼭대기가 초두구. 처음 초자에 머리 두자. 제일 꼭대기를, 꼭대기. 저걸 초두부라고, 꼭대기 아니고, 초두부라고 합니다. 초두부. 그 다음에, 제가 한문을, 여기는 한문이 많이 있어요. 애들, 양신들 보고 얘기하면, 뭐 저 새끼, 영감들 새끼, 헛소리 한문만 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수, 간, 수, 관이 이랬어요. 자, 이게 나무 줄기 간, 줄기의 간. 우리 간선도로 지선도로 하잖아요. 네. 이게 줄기니까 수간이고, 자, 옆에 있는 이,
이거는 우리가 할아버지가 서는 가시 둥글죠, 우상같이. 이 전체가 왜 우상같이 둥글죠? 네. 이 전체를 이걸 수관이라고 관. 수관. 갓관 자. 이거는 간. 이거는 줄기간. 줄기간. 이거는 갓관. 우리 할아버지 서는 갓. 보라. 아무튼 시험 쳤다, 집에. 네. 내일 할 때 시험 봐야 되나? 네, 봐야지. 그럼. 몇 점 이상? 완전히, 완전히 열어. 집에 가지. 어? 100% 상황문에. 네. 여기는 하루에 통제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면서요? 네, 하루 100명씩입니다. 원래는 80명인데, 네. 100명까지. 그럼 연중 평균 80명씩 가는가요? 아, 그러니까 이제 성수기에는 조금 많을 수 있고, 성수기 아닐 때는 막 80명. 그럼 여기는? 매주 화요일은 놀고, 그 여탄 다. 네. 5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그럼 이제 그 통제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 여기는, 그러니까. 꿀락지. 네. 여기 유전자원 보림구역입니다. 관광지다, 여기 유지다. 그렇죠.